자, 그래서 애니메이션적인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약해 보여요, 얘가. 자,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저 같으면 얘를요. 이 지금 이 포즈에선 머리가 약간 좀 요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훨씬 더 흥미 있어 보이잖아. 지금 그 프록시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요거부터 정리하고. 그죠? 예, 지금 보면 이 포즈가 지금 얘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허리가, 그러니까 4번 모드 보면 허리 윤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요, 이거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포즈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 얘는 이렇게가 있는 게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쓰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애니메이션 할땐 이 FK, IK 어퍼바디 컨트롤은 될수 있으면 쓰지 마시고요. 얘는 만화체로 이렇게 스트레치 될때 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요걸 많이 사용하세요. 자, 얘를, 예, 요렇게 되죠, 이렇게. 요렇게 이제 사실은 얘가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항상 애니메이션에선 그 포즈는, 그러니까 포즈는 대칭돼야 됩니다. 아마 잘알 거예요. 그지? 예,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분명히 이렇게 대칭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얼굴은 이런 식으로 대칭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화이트보드 좋죠? 예, 여러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예. 자, 요렇게 이런 식의 포즈가 돼야지 기본적인 서 있는 포즈는 이게 맞아요. 예, 제가 이 춤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춤의 포즈가 어떤 건지. 근데 하지만 기본적인 우리가 애니메이션에서 포즈는요, 항상 골반과 상체, 머리는 기본적으로 대칭 구조를 이루어요. 예,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좀 미미한데요. 전반적인 포즈를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다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완성도가 높여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데 이게 지금 일종의 여기가 인비트인이에요, 그죠? 여기가. 지금 보면 이거는 지금 키포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게 사실은 키포즈야. 원래는. 근데 이제 인비트인까지 넣은 거지. 왜냐하면 해보니까 춤추는 것 같이 안 보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넣은 거죠, 그죠? 예, 맞아요. 그런데, 예, 지금 인비트인 넣는 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야. 인비트인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되느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게 이거는 완전히 잘못됐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키포즈만 넣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얘는 얘가 이 몸을 이쪽에 있다가 이렇게 될 거면요. 이 친구는 지금 요 특히나 골반이 여기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이렇게 쏠려야 돼, 이렇게. 최소한 귀찮다면 전체 월드 컨트롤이 이렇게 가 있는 게 맞아요. 골반이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야지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쏠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건 맞아요. 이해가 되죠?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냥 클릭, 응. 맞아, 그죠? 자, 그런데 여기가 얘가 문제야. 이 인비트윈, 이렇게 인비트윈은 거의 기계식 인비트윈이야, 사실. 자,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요렇게. 요렇게. 여성스럽게, 요렇게. 요렇게. 아, 이쁘다. 그지? 예, 그래서, 인비트윈이, 이렇게 된, 아이고, 오토키가 또 꺼져 있구나. 자, 오토키를 킬게요. 자, 지금, 애니메이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관계 없습니다. 우선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자, 요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가야지. 호바, 벌써 다 달라지잖아, 그죠?
느끼지? 예. 그래서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너무 지금 인비트윈을, 이게 나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그냥 딱딱 찍어 나가요. 만약에 지금처럼 인비트윈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이게 잘 될까 걱정이 된다면, 해도 돼. 해도 되는데, 다시 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재현 씨, 예, 캐치가 되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아니야, 다 한다기보단 괜찮은 포즈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지금 인비트윈을 지금 시점에서 무리하게 넣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너무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야. 나중에 잘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잘 가고 있나? 두려워하지 말고요. 키 포즈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키 포즈 잘 됐네, 아니면 추가돼야 될 포즈가 있네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비트윈 할때 다시 한번 철저한 고민을 좀 해보자는 얘기지. 좋아요. 예, 여러분들도요. 이제 좋은 아이디어. 예, 자, 예, 참고로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막 올리는 것 같지만, 제 카페에 가시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도움이 되라고 자료를 올리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포즈들, 네, 이런 포즈들이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한 장도요, 꽤 괜찮게, 그러니까 룩 디벨로프먼트 할때 턴테이블로 갖다 쓰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T 포즈 서 있으면 안 되지, 그죠? 그런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 포트폴리오로 올라가 있는 학원들이 많죠. 그러면 죽은 모델이지 뭐. 어쨌거나. 예, 이런 것들을 올리고 있어요. 이거 아무, 그니까 제가, 예, 그냥 생각 없이 올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재미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예, 이런 예, 이거 좀 야하긴 한데, 몰라 나는 신경 안 써. 예. 지금, 예, 이런 포즈로 아까 그 여자애도 턴테이블 하나 만들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도 작품이 되는 거야. 포즈가 중요해요. 무조건 포즈가 중요합니다. 포즈만 잘 만들면 정말 한 45%는 완성하는 거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포즈들이 이렇게 액션이 있잖아요. 이런 액션들도, 이것들도 지금 일종의 키포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연기를 홀딱뻑하 하는 건 아니고, 연기를 해서 내가 키포즈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런 고민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시네매틱 영상, 아까 봤던 캐리건 같은 뭐 멋있는 애가 실제로 그 사실적인 액션을 하던, 아니면 만화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이 만화 애니메이션이 됐건, 아시겠죠? 자, 예. 아마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저랑 이제 같이 강의를 시작하신 분들 중에는 이게 뭐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난 마야 배우러 왔는데, 예,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사실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영상을 저한테 배우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배우러 왔는데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취업을 하려고. 근데 예, 마야를 주툴로 사용하는 거죠. 자, 예, 괜찮나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예, 좀 당황스럽나요?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게요. 아, 약간 밑에서 잡았는데, 예, 왜 그러냐면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왜 좋냐면, 지금 이 손이요, 이 손이 사실 약간만 옆에서 찍었으면, 이게 좀 약간 아쉽긴 해요. 왜냐면 약간만 옆에서 찍었으면 손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시면 카메라가 만약에 이 각도에서 안 찍었으면요, 잘못하면 요 손이요, 이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손이 여기에 있어서, 이쪽에 있어서, 손이 이쪽에 있어서, 손에 이쪽에 있어서 이 윤곽이, 그러니까 손에,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몸의 윤곽이 가려질 수도 있었습니다. 실루엣이 가려질 수도 있었어요. 요 손이 사실은 요렇게 돼 있으면 요 정도에 있어서 훨씬 더 이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윤곽이 실루엣이 안 가리고 다잘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아래쪽에서 찍은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 이 실루엣을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진을 어느 정도는 찍을 줄 아는 친구예요. 실루엣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는 관점에서 예,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포즈가 앵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포즈는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좋은 거겠죠. 자, 예, 이해가 되시나요? 왜 제가 이게 좋은 그 포즈라고 얘기를 했는지. 자, 이게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미술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림을 잘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그림을 못 그립니다. 예, 제가 그 DVD 애니메이션 DVD 할때 애니메틱 엉망 진짜 예, 어디 전문적으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보면 발로 그린 것 같이 막 그려놨는데 관계없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트레이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얘기 제가 포즈 얘기했어요.